듯이 처음부터 엮기 거슬리 일어나는 불이 잘안 들어가거든요. 엮기 거슬리 엮기 일어나는 게 있죠. 그다음에 이제 불이 더 고리 속에 들어가면 이제 고리는 섞이니까 냉기는 깔아놓는다. 온기는 올라가고. 그러면 우리는 불만 이용하자는 거지만은 냉기가 동시에 시설을 잘 해놓으면 불이 안 들어가니까 지필조사에 가장 중요한 것이 그 냉기 부분이 많이 남아있어요. 그래서 고래가 가면 갈수록 높아지는 게 아니라 가면 갈수록 낮아져야 되는 것입니다. 왜 그러면 열은 오르고 냉기 섞이는 밑으로 가라앉는 성질이기 때문에. 그래서 이를 보니까 육낙, 코피흑자, 떨이질 낙자 두 번째는 고래 바닥을 말하는 것이고, 그 다음에 아랫목에 불이 이렇게 펴져야 되니까 그건 돈산이라고 합니다. 이렇게 펴는 구조가 이렇게 소밀권까지 유선형으로 한 데도 있고, 또 막아가지고 불을 펴는 데도 있고, 여러 또 많이 오라고 이래 고래 구멍을 넓히는 데도 있고,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 그거를 알려면은 돈산을 알아야 됩니다. 한꺼번에 돈자, 펼산자.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역행. 힘차게 불을 밀어야 우뭇까지 뜨실 거 아닙니까? 냉기를 밀어가지고, 그러려면은 그 뒤에 냉습이 잘 빠지는 계자리도 파고 여러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. 그래서 역행의 그 부분은 그 구들장을 말하는 겁니다. 얼마나 불길을 우목으로 습기를 내밀느냐. 그 역행을 알아야 되고, 다섯 번째는 불 가득입니다. 그 구는 그 아궁이를 말하는 것이고, 구들한테 덜은 그 아궁에서 불이 고래 속에 들어가면 덜, 넓은 덜판 하듯이 화실을 말하는 겁니다. 난방을 애가 사람이 귀가할 수 있는 그 공간을 들이라 해가지고 아궁이하고 해가지고 구들 그러는데, 그래서 불을 가두는 형태 있고, 그 다음에는 그 아궁이 쪽에는 마른 자리고 음목은 젖은 자리, 개자리입니다. 개자리이기 때문에 그건 이제 개자리로 파는데, 일반적으로 개자리만 알지 그 농락에 따라 용도가 사람들이 몰라요. 그 개자리는 단일 건물에서 음목에 파가지고 불을 뗄때 냉습이 어느 정도 완충 역할을 하고 압력을 해소하기 위해서 계자를 파는 겁니다. 또이 산밑에 있는 경우에는 이제 물을 좀 저장했다가 빼는 그런 구조도 제가 조금 전에 구경을 했는데, 그런 계자리지만은 여기는 계자리를 하지 않고 계자리에서 다시 그 통로가 있거든요. 그것은 그 육낙구라고, 코피흑자, 떨어질낙자. 코피는 바로 떨어지는데 굿자는 그 보뜨람 굿자, 삼수변에 끌글이고 잰 거. 그래서 그 육낙구는 계자리보다 훨씬 그 깊지 않고 낮습니다. 그 다음에 이제 그 냉습을 미는 그 우측에는 6번의 자침이라고, 꺾어져 자자 잠길침자. 냉습은 꺾어서 없애야 됩니다. 그래야 고래 속에 압력이 해소되니까 아궁의 하열이 깊이 들어가고, 그 저촉대가 감열 발생이 적고, 뭐 이런 뭐그 기능이 있는 겁니다. 그렇게 이제 행으로, 그 다음에 이제 연도, 돈니, 그 다음에 재수 이런 그 행으로는 그런 그 불가능 구조를 알아야만, 기능을 알아야만 이 지표조사에 많은 도움이 되고요. 그다음에 높이 나누기는 이거는 이제 절에 스님 한 분이 도통한 사람이 나왔다 이렇게 내가 생각하는 이유는 뭐냐면은, 부처님 말씀에 그 성주계곤, 이 세상이 만들어지고 무너지고 머물고 없어지는 이 현상이 무엇으로 그러냐 하면은 그 속성이 물과 불과 바람 삼륜이라 그랬어요. 그러면 당장 한풍구를 보면은 제일 아래가 물입니다. 왜 그러면 산 밑이기 때문에 여름에 불안뗄때 물이 나오면은 고래가 썩어버리거든요. 불을 안 떼니까. 그러니까 그 물이나 습기를 없애려면은 찬 것을 이어주든지, 안 그러면은 공기를 이어줘야 된단 말입니다. 통풍을 시켜야 되거든요. 그래서 우리가 겨울에 자동차를 운전해보면은 성에가 앞에 딱 끼면은 에어컨을 틀면은 성에가 없어지잖아요. 그래서 냉양학설의 그 습이라는 것은, 고래 속은 습이 99%니까, 습은 한을 거치면, 찬 것이 들어가면 좋, 건조해진다. 이것이 웅기학설의 핵심이에요. 반대로 고래 속의 습을 열을 이으면 다습이 돼가는 거예요. 열을 이으면 다습이 된다. 왜 그러냐면 결루현상이 일어나니까. 그런 것을 해가지고 제일 밑은 물이고, 그 다음 위에는 냉기고, 그 다음 위에는 습기고, 그 위에는 이제 바람, 한풍구에 아무리 물이 많이 내려오는데도 절반 이상은 차가 안 내려옵니다. 그러니까 위에는 공기가 통하고 밑에는 물이고, 그 다음에 제일 위에가 이제 불이죠. 겨울에 불 때문에 열기를 이용하는 거 아닙니까?
그러니까 이 물불 바람의 위치를 가지고 이렇게 참 묘하게 해놓은 것이 이 제가 집에서 많이 다녀봤지만 여기밖에 없다 이렇게 그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. 그래서 참 저도 큰 소득이 있고 참 이런 인연이 참 좋았다 이렇게 느낄 수 있겠습니다. 앞으로 긴뭐 이야기는 있겠지만 뭐 간단하게 그렇게. 저희들도 이제 그 많은 자료들을 또 찾아보고 또 선생님과 같이 또 그들에 대해서 또 많은 연구를 또 해야 될 그런 것 같습니다.